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12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 내년 성북모함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프로젝트 프리뷰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함께 네트워킹도 하고 2024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박람회 형태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12월 13일 오후 7시 정릉에 위치한 청년사리 발전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이언스 스테이션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 영화 상영 및 트리 조명 등 만들기, 1일 50명에게 산타 도슨트 선물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이언스 스테이션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월공역 지하 강연장 바이오리방랩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년 성북구 어린이 한책으로 선정된 애니케니 은경 작가와의 만남이 12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은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동명기술과 특별한 먹이를 이용해 어린 반려동물을 알루미늄 캠에 담아 판매하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설정으로 동물권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SF 장편 동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일은 생명가족 작은 도서관에서, 16일은 아리랑 도서관 2층 영유아 열람실에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입니다.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둘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